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천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강화도 여행코스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진 강화도 여행코스 첫 번째는 성모도 자연휴양림입니다. 성모도 자연휴양림은 서울 경인 서북부 권역의 자연휴양림인데요. 강화군 삼산면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삼산면 성모리 35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입니다. 총 128헥타르 규모의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해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에 개장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성모도는 예전에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했는데요. 2017년에 성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모도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산림휴양관하고 숲속의 집이 있는데 성수기 주말 기준 산림휴양관은 4인에 75,000원 그리고 숲속의 집은 6인 기준 125,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성모도 자연휴양림은 바다와 숲이 함께하는 환경이 정말 멋진 자연휴양림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은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2층 가장자리의 방은 10명이 이용 가능한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4명이 이용 가능한 원룸입니다. 저는 가족들끼리 4인방에서 하룻밤 편안하게 묵었고요. 휴양관 뒤쪽으로는 매점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는데요. 바베큐 용품은 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성모도 자연휴양림의 산책로를 따라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성모도 자연휴양림과 멀리 바다까지 보입니다. 강화도 여행코스를 찾으신다면 성모도 자연휴양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멋진 강화도 여행코스 두 번째는 강화 고인돌 유적입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은 인천시 광화군 하전면 구분리 330-2로 찾아가 10년인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인돌 모양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지의 하나인데요.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길이가 710cm, 높이 260cm, 넓이 550cm의 커다란 돌을 사용했고요. 형태는 국방식 고인돌로서 상고사하고 고대사의 좋은 연구자료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2000년 11월 29일 호주 케인즈 제24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고창 화순의 고인돌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고요.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데요.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화도 여행을 하신다면 강화 고인돌 유적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멋진 강화도 여행 코스 세 번째는 민모로 해변입니다. 민모로 해변은 인천시 광화군 삼산면 매음리 878번지로 찾아가 10대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민모로 해변은 강화도의 서편 바다 위에 길게 붙어있는 작은 섬 선모도에 위치한 해변입니다. 백사장의 길이가 약 1km 정도 펼쳐진 곳인데요. 해수욕하고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석양을 조망할 수 있고요. 갯벌 체험도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물이 빠지면 약 1km 정도의 갯벌이 나타나는데 갯벌의 감촉이 부드럽고 조개하고 게 등의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을 관찰할 수 있기도 하고요. 민모로 해변은 신라 선덕 여왕 때 창건했다는 보문서와 멀지 않아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의 멋진 여행 코스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강화도는 차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천의 섬이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인천의 멋진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